널 어쩜 좋을까. 当妈宝遇上容现爱，该拿你们怎么办才好啊？在初级真心中，除了男女主之外，另一对备受关注的 CP 就是他们啦。段律师这次陷入妈宝单恋期，居然开了大绝，要收服崔律师。그러니까 왜 나서서 오늘 생일이시잖아요. 생일날 머리채 뜯기 놔둘 수 없었으니까. 내가 다칠까봐 감싸준 사람은 우리 엄마뿐이었는데. 나를 지키려고 머리 끄댕이까지 붙잡히다니. 꽃병같이 든든한 너란 여자. 널 어쩜 좋을까. 왜 이렇게 많아 이거. 나한테 잘 보이려고 얼굴에 파운데이션 발라대는 여자는 많이 만나봤지만 놔주려고 생선살 발라대는 여자는 처음이야. 널 어쩜 좋을까. 总结到这边，想要征服妈宝的心，不如你就变成他妈，或者也可以试试这一招。 지나가세요. 네. 최 변호사님, 우리 대학연애 할래요? 사실 나 최 변호사님한테 마음 있거든요.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달만 나랑 한번 만나볼래요? 어때요? 연봉 계약도 아니고 내 집 계약도 아닌데 계약이란 단어로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런 도발적인 여자. 널 어쩜 좋을까. 想知道这对活宝到底会不会在一起，要持续锁定爱情台湾站啦。